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어쩔 때는 하루에 50명도 넘게 만날 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에너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티라이크라는 작품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큰 작품인데 그 작업을 통해서 지금의 형태의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에 대한 연구는 미스티라이트를 바탕으로 한 작업들이에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간절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기도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내면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을 빛 조각에 담아서 가둔 어떤 화석과 같은 그런 느낌의 작업들입니다. 시험관 안에 담아놓은 색채들은 그 사람이 페인트 매장을 와서 고른 컬러예요. 그 사람들의 거기에 쏟는 에너지를 보면서 제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관을 보시면 어떤 기록이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쓴 기록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기억하기 위한 저만의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지금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이 사람들의 열정을 어떻게 기록을 해낼 것인지에 관심이 현재는 있어요. 그리고 저의 열정을 어떻게 하면 더 쪼개가지고 더 많이 기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들, 이 많은 색채를 어떻게 하면 펼쳐놓고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하정국 미술관에서 처음 시도를 해보는 제 뒤에 보이는 라이트 픽셀의 설치 작품처럼 다른 벽에 붙이지 않는 어떤 다른 방식들을 지금 현재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두려움이란 작품은 사실은 제가 작업을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누구나 그렇겠지만 새로운 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가 꼭 고통처럼 다가오잖아요. 다 본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의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좁고 깊은 우물에 버려진 우물에 빠진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물에를 잘 못 들어가요. 그거를 그 느낌을 극복해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좀 그 생각까지 하니까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오롯이 작품에 표현한 거가 아름다운 두려움인데 정정화 작가의 작품이 흥미로운 점은 원하는 색깔을 찾기 위해서 이 색깔 저 색깔 고르고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이 정정화 작가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됐고 그 상황을 작품으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작품만 보면 전형적인 미니멀리즘
경향의 작품으로만 보입니다. 형식적으로는요. 그 특징은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요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가 지극히 미니멀적이고요. 비재현적이고 비구상적이죠. 작품만 봐서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지점, 그 내용과 형식이 오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의외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정정화 작가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페인트 매장에 와서 페인트 컬러를 고르는 어떤 열정들이 예뻐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스스로가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계속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